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에 자막 넣는 것을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동영상 수정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자막을 누릅니다. 자막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한글 자막을 준비합니다. 타임은 필요 없고 그대로 그냥 자막만 있으면 됩니다. 언어 추가를 하셔서 한국어를 하나 추가를 다시 합니다. 자동 생성 말고 한국어를 하나 새로 생성하셔서 자막 만들기를 클릭하십니다.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저기 원이 있는 저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하겠냐 하면 삭제 누르고 와서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자막을 넣습니다. 카피해서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서는 좀 기다립니다. 지금 타이밍 설정을 합니다. 타임 설정을 하죠. 아까 시간을 안 넣었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AI인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지금 타임을 생성 중입니다. 아직 생성이 안 됐네요. 조금 시간이 몇 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몇분좀 기다리고 나면은 이게 새로 고침 누르면은 아직도 타임이 생성 중이네요. 매칭이 되고 나면은 저게 새로 고침이 다시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뜨고 나면은 이제 보면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플레이를 재생을 눌러서 지금 똑바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죠? 지금 싱크죠? 싱크라 그러죠? 싱크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틀린데, 그래도 볼수 있을 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이기 때문에 엄청 편합니다. 자, 이렇게 게시를 누르면 이제 자막이 생성이 됩니다. 자막이 생성되고 한글 자막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자동 생성된 걸 없애버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자동 자막은 없앱니다. 자동 자막은 오타가 심합니다. 그래서 한국 자막을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보면 SRT인가 조 파일을 하나 다운받습니다. 이제 그 타임이 다 맞춰져 있고 순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갖고 오면, 자,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바꿔줘야 됩니다. 텍스트 파일로 바꿔줍니다. 메모장을 열어서 그대로 땡겨오면은 텍스트 파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캡션이죠. KR. 저는 캡션 KR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 번역기를 씁니다. 저는 파파고로 많이 씁니다. 저 파파고에 일단 영어로 되어 있길래 한글로 바꿨고, 지금 이 로그인을 안 하면 이게 엄청 긴데 잘립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먼저 해줬습니다. 자, 한국어를 먼저 영어로 먼저 바꿀게요. 자, 지금 바꿨는데 거의 세번 해야 되죠. 한 번으로 다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메모장에 저장시켜 줍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해서 메모장이 영어죠. 자, 1번부터 86번이고, 다음 2번째, 두 번째 페이지죠. 두 번째 페이지가 163번까지 있네요. 그리고 3번 페이지까지 다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로 연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넘겨줍니다. 이 번호 189번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언어들도 번역할 때 189번까지 다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영어입니다. 영어 자막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 저장해서 아까 캡션 KR로 저장했죠? 이번에는 캡션 뭐 EN이나 뭐 EG나 뭐 English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한국어랑 제일 그 문법이 똑같은 게 일본어죠. 그래서 일본어는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일본어 문법이 한글이랑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어는 한글을 그대로 바꿔줍니다. 바꿔서 복사해서 같은 방법입니다. 메모장에 계속 연결해서 아까 189번인가? 그때 거기 번호까지 맞는지 확인해서 다 복사해서 붙여줍니다. 자, 189번까지 연결했죠? 그리고 다른 이름을 저장. 이것도 캡션 JP. 재팬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파파고도 한글은 영어로 잘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그래서, 영어로 바꾼 거를 이제 뭐 중국어나, 중국어도 문법이 영어랑 같죠? 그렇다 보니까, 영어를 갖고 옵니다. 영어를 갖고 와서 이거를 파파고에 이제 번역할 영어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 그 뒤로 이제 중국어. 중국어는 영어랑 문법이 같으니까, 자, 영어를 바꿉니다. 근데 영어가 좀 길어서 그런지 아까 3번까지 있었는데 4번까지 늘어났죠? 그래도 이제 189번까지 번역이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자를 지금 이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영어 번역을 지금 중국말이죠? 중국말로 지금 바꿔주고 있습니다. 계속 연결해야겠죠? 계속 연결해주고 지금 83번까지 됐네요. 아까 189번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까지 맞아 확인해서 다 번역해 줍니다. 자, 다 연결이 되고 나면은 이것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캡션 차이나 CH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서 계속 이제 한 파파고에서 번역이 좀잘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0가지 정도 번역을 했고 같은 계속 반복입니다. 그 마지막이 요게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인도네시아어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근데 포르투갈어랑 프랑스 말이 똑바로 파파고에서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 타임라인하고 막 엉키는 바람에 두 개는 뺐습니다. 빼고, 빼더라도 한국말 포함해서 11개입니다. 저 자막이 11개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독일어 추가 제가 번역한 그 이제 넣습니다. 아까 뭐 독일어, 러시아어, 그다음에 뭐 베트남어, 스페인어, 이런 식으로 쭉 생겼죠. 자, 이거를 이제 파일 업로드에 아까 만들어준 파일 텍스트로 만든 거 있죠. 이제 독일어부터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해주는데 파일 업로드를 파일 선택해서 누르면 아까 캡션, GR 요거를 선택해서 게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거 하나씩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독일말이 들어갔죠. 독일 캡션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그대로 러시아어네요. 자, 러시아어도 아까 만들어온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일 선택해서 그다음 업로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막이 생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10번을 해야 됩니다. 아까 한국말 포함해서 11번이죠. 자, 이런 식으로 게시하면은 또 바로 생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빠릅니다. 빨리빨리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이 계속 생성됐죠.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도, 요거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아마 나중에 그 태그 찾을 때 다른 언어로 해서 더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제목도 이렇게 바꿔줍니다. 일단 제목을 영어부터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영어부터 합니다. 지금 여기 안 보이시죠? F5 누르면은 뜹니다. 예, 놀라지 마시고, 다시 F5 눌러서 릴로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영어부터 넣습니다. 영어 넣고, 순서 똑같습니다. 한국어는 일본어. 일본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영어를 갖고 와서 다른 언어를 바꿔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영어 했고, 일본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어를 갖고 와서 다른 언어로 번역해 줄 겁니다. 뭐 중국어부터 시작이죠. 영어를 갖고 와서 중국어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바꿔줍니다. 사실 다른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봅니다. 대충 봐서 맞는 걸로 해서 이렇게 쭉다 넣습니다. 지금 다 넣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확인합니다. 영상에 가서 실제 잘 됐는지 한번 이렇게 자막을 다 돌아가면서 다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충 싱크가 맞는지 이런 식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지금 뭐 이탈리아어 그 다음에 영어 잘 바뀌죠?
탁탁탁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막 넣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